정말 노하우죠 그냥. 정말 이건 경험이에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네. 근데 지금 자르마나도 무조건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자르마나도 무조건 살 거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와드가 지금, 없는데. 고맙다. 아 잠시만. 아, 고맙다.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 하나 맞고. 어. 아 좋은데? 불도 나왔다. 좋죠 정말. 어 병 넘기 병 넘기. 아왜 그러세요. 아유. 해주고 바로 라인 뽑기. 그리고 제드는 제드 상대로 너무 빨리 밀어가지고 로밍을 잘 가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유령하고 늑대를 해가지고 더티 파밍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따라가지 말고. 오 뭐야 이게. 뭐죠? 아까 왜 그랬지? 뭐 참 좋죠. 멘탈 좋다며 제드. 아,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좋아서 그런 거. 니다니 만화 뺐네 뭐 이런 느낌? 이득이야? 예. 네. 정치인들. 저분 좀 나쁜 소리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차단돼서 못 본 거 아니야? 아 아니죠. 차치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들이 당했습니다. 바텀 난리 났네요. 만약에 좀 제대 상대로 할 만했다 싶으면은 템 먹었을 거예요. 키워스의 사용 보드 말고. 아 그래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드가 이렇게 전멸 쓰고 궁수 들어오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거의 무조건 죽는다고 보면 돼가지고 이거 그래도 조금 방템을 둘러주는 게 좋아요. 어 지금 간다. 그래도 조냐는 네 스킵하고요. 니달리가 조냐 나중에 후반 가가지고 조냐를 쓸 상황이 되면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어? 아이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로 전 조냐는 안 가요. 조냐는 안 가고 템에서 좋다. 그 상황 나오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니달리는 사정거리 얼굴 어떻게 되는데 물리면 안 돼요. 뭐 저도 맨날 물리지만 거리 유지를 해라? 네. 트랩 저기 닦은 이유는? 그냥 쿨다운 될 때마다 깔아주는 게 좋아요. 가끔 밟으면은 밟은 상태에서 창 맞으면 다 없거든요. 이럴 때 그냥 막 던지고? 네. 어, 이거 잘하면은 네, 이거 막 있어도... 전멸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잡고 어, 맞았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오 야 이거 보니까 못 들어온 거 완전 좋아하는 또 그러면서 제드 노리고 야 방금 어 마지막 했는데? 체력 반 뺐어 타워 방금 마지막 했어요 창도 그니까 제드 성들이 힘들다면서 아 원래 힘들어 근데 제가 좀 보수적이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템도 좀 그렇게 갖고 근데 지금 바르반이 6이라 살짝 무섭긴 한데 안 무섭네요. 블루가 있어 아니 이야 잘 맞추네요. 이 창을 막 평타 날리다 쓰고 둥글고 쓰고 갑자기 쓰니까 발생을 못하네. 바르반 느낌이 오히려 나쁘지 않나? 어 이거 네, 전멸 어. 뺐네요. 아 제대로 깜짝이야 지금 주입 뺐는데? 아 저분 멘탈 흔들려 지금. 아유 멘탈 킹이 멘탈 흔들려. 니달리는 역시 빡치는 챔프야. 그러니까요. 니달리만큼 딸만한 거 없죠. 티모 다음으로 티모 다음으로 티모 이기는 건 없고 마라마가 빡친 것 같은데? 티모 생각나서? 레이맨 선수는 요즘도 티모 해요? 레이맨? 아 네. 하죠 근데 뭐 요즘 왜 해요? 그냥 요즘 완전 즐겜 유저로 됐으니까. 요즘에 그 북미에서는 티모 장인 같은 분은 없나봐요? 다 못해서 아... 있어요 왜 없어요 레이맨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하잖아요 나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 진짜 미국 나가서 때리고 싶었는데 이야 전멸 없죠 제드? 네 근데 지금 팬이 와가지고 할만한데 근데 바로 어 안 팬? 이거 자르반 있나? 자르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자르반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저도 저가 정글 있어 이거 아직 절대 죽진 않아요. 지금 가가지고 이제 연운 산 다음에 연운 지팡이나 금방 지팡이 말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군이 당했어. 그다음 뭐 지팡이 산 다음에 나중에 잘 안 되면은 너무 망해요. 꼭 후반을 봐줘야 되는데 아 이제 제대로 한다 그런 거네. 계속해서 파운스로 스택 쌓고 네. 아. 뭐 저도 그냥 이게 연운이 꼭 쿨다운 이게 돌아온다고 해도 쿨다운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네. 가끔 저도 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내부 쿨이 돌아도 네. 스킬 쌓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스킬 하나 기준으로 저렇게 보여지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Q 쓰고 다시 Q 쓰면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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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쌓이지만 쿨도 때 Q, W 이를 쓰면 다 쌓인다. 첫 번째 쓴 창거의 기준 쿨이라고 보면 되더라고요. 이제 좀 라인 어느 정도 밀었으니까 안 되고 이제 바로 탑 가지고 아. 탑이 또 이제 지금 인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튀는 거 같은데요?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지금 여기서 딱히 하는 것 같은데 부스에서 아, 창만했으면 진짜 죽가는 건데. 네. 불러 먹었나? 불러 먹었나? 저기 학살. 이제 또 다르반. 오, 오, 오. 가슈의 등장. 네, 이제 잘하는 거고 이게 제주도 와가지고 좀 힘들 거예요. 어, 제주 내려가네요? 그럼 쫓아가요 아니면 라인 밀어요? 지금 쫓아가만 해요. 이거 이건 어렵다고. 아, 근데 안 가네.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대충. 재준 다음에 쭉 던져주고 맞다. 오우 아프죠. 어휴 아프네 아파. 지금 북미쪽에 니달 잘하시는 분은 딱히 없는 거예요? 아 그 RF 레전더리라고 탑 니달리 많이 하는 What? RF 레전더리? RF 레전더리? 아 죄송해요. 아 예. Yeah. 아 좋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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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im. 탑 니달리 잘하는데 진짜 컨트롤은 인정해줄 만해요. 맞아, 본인에게 안 된다. 안 되죠. 아, 안 되지. 아, 안 되지. 결국 그만하려고? 레전더인데 아, 무슨. 파워 핫샷이지. 핫샷? 아 어? 녹화진 건 핫샷 지금? 아, 한 건 갔죠. 자기도 알고. 아, 어쩔 수 없어. 그니까, 뭐. 기다린 그리고 못, 그, 프로팀 들어와서 잘 하지도 연습도 못 하고. 네. 많이 녹슬었죠. 근데, 그래도 핫샷도 정말 시즌1 태양이었는데. 그러게요. 제가 정말 빅팬인데. 아, 보였어? 아, 그래서 했죠, 디달리는, 1시즌부터. 자, 점수가 안 오는 이유가 디달리가 너프돼가지고. 가자.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어, 잠 올랐다. 지금 궁이 안 들어왔어요. 아, 네, 와. 지금 쟤 또 못 들어오네요, 저 쟤. 후! 밝게 안 올리고. 해주고, 그래, 다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쟤들? 아, 안 돼. 어? 안 돼! 오! 야, 좀, 어, 좀 어, 안 돼! 안 돼! 아! 이것은 아 이거 표시야 아! 괜찮아 괜찮아 니달리는 어차피 라인 좀 버리고 가는 거라 지금 괜찮아요. 아 잠깐만 두번장은 무조건 이겨요. 그때 아시잖아요. 괜찮아요. 보셨잖아. 아 내가 던진 거잖아요. 에이, 그래도 내가 던진 거잖아 그래도. 그 게임을 아 게임 보셨잖아요. 아 내가 던진 거잖아 그때. 아 라인 좀 버리고 가는 거다. 아 근데 아, 이거 밀리는? 아, 라인 좀 버린다는 건 타워도 버리는 거예요? 탑이 파괴됐어. 아 필요 없어 타워. 타워 최초 없죠? 필요 없죠. 아 타워 필요 없대. 아 2차도? 아 이차도 필요 없지. 아 나 필요 없어. 아 창만 던지면 돼. 아 창만 던지면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일부러 아, 빌린 거야. 아 그러니까 맨 넓게 써야지. 아 그럼 포키가 그걸 줘야지. 그렇지. 아, 그냥 창이 맞지. 템이 이러면 되게 애매하잖아. 돈이 1200원인데 안 사요? 아 어차피 지금 데캡 일단 무조건 뽑아줘가지고 어 그냥 아껴가지고 나는 게 나아요. 와드 조금 사주고. 그리고 신발이 그니까 뭐냐 그 마구한 신발이 그렇게 좋긴 좋은데 그냥 뭐지 순수 AP만 그럼 좋지가 않아요. 아 그냥 어... AP로 올리는 것들이 낫다. 마관이 아니라 니달리 그 개수가 정말 좋아가지고 힐도 그렇고 저기 와드 있는데 블리츠 그런 거 말 안 해줘요? 아니 지금 키보드라고요. 오 아 이거 밀려요. 블리츠 어 이거 힐 잘 없어 잘 없어 만화 없어. 아, 아유. 차. 야, 저마로 잡았다. 저 아. 잡아. 어. 아. 봐. 아, 어, 저거 뭐야? 어, 아, 뭐야? 아, 빌렸어. 네. 아. 인데 아, 빌리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 죽네. 괜찮아요. 할 만해요. 이 정도야 뭐. 근데 이거 이참이면 힘든데. 지금 흐름이 좋진 않죠. 근데 네. 할 만해요. 이럴 때 한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야? 미드똥. 아이 미드똥 아니죠. 아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아 그러신 것 같구나. 아. 이거 어디 똥이에요 그러면? 전체? 전체? 아 브레이브가 지금 뭐 5형이라 미드똥. 아 뭐 저 잘한 거 없네요. 잘한 거 없어요. 근데 자주 이래요. 처음 이리는 거 빼고 솔킬도 몇 번 나고 니달리 할 때 원래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다. 아, 당황하지 마라. 여러분 성장통입니다. 진짜 그대로 근데 웃을 수가 없어. 시청자를 위한 깨알 팁. 북미 서버에서 했다. 상대가 나를 빡치게 한다. 쓸만한 욕. 쓸만한 욕? 네. 아이 방송에서 그런 욕하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 인터넷 방송에서 할 말 없어. 어차피 아무도 뜻 몰라. 아, 뜻 몰라? 어, 그냥 따라가. 아, 아니야 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그런 욕하면. 뜻은 제가... 안 알려주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쓴다는 게 아니라 들은 거지. 그렇지. 들은 거요? 네. 하샷을 아... 썼던 거지. 아 그렇지. 하샷? 어? 하샷은 뻑튼 코리안 많잖아요. 그 비교 안 보셨어요? 아 김치랜드 아 코리아 시크릿의 본 샤코. 아 진짜 그때만 하던 진짜 샤코들이 난리 났던데.
한국 셔커들. 그때 핑 배고 팽. 그때 어땠는 줄 알아요? 네? 아침 8시는 셔커 배를 안 해요 갑자기. 왜 그래 했더니 학교 갈 시간이요 한국인들. 배를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 아 진짜 한국인들 셔커 잘하긴 잘했어요. 그때 정말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센스가 좋아가지고. 와 트랩을 비대 엄청 많이 가보네요. 네 그냥 뭐. 쿨다운 될 때마다 체중이 좋아요.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제드가 있어. 미드다운? 아군이 것 당했어. 어 맞아. 오 맞았어 맞았어. 마이너 텐데? 이러면 너 좋은 거든. 아우 다 죽는 거 아유 잠깐만. 적을 처치. 아 두식이 죽었네. 아유 아군이 당했습니다. 두식이 캐리 못하네 믿었는데. 하자? 아유 아 됐다. 나 보여가지고 공을 안 썼을 거야 아마도. 저 개피라. 근데 바르반 노마나라 특별히 이용 없고 미드라도 밀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아 미쳤네 왜 이러지? 아 혼잣말 잘하네. 방송을 아 우리 잠깐 밥 먹고 오자. 역시 방송을 많이 해서 혼자 방송 잘해? 이거 때문에 밥 못 먹었어 우리 지금. 아, 그러니까 밥 먹고 왔죠? 저 밥 먹고 왔죠. 아 이래? 아 그렇다니까. 아, 그래. 아 우리 못 먹었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할 거 없어. 아 죄송할 건 없고 그냥 방송하면 돼요. 그렇지. 아 제가 지금 그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지금 그래. 시간 원래 19분 20분 되면 템 뭐 정도 나와야 잘 데캡 나와죠. 데캡이 나와야 돼? 오 팔목보대 가고도 데캡까지? 아 아니요 아니요 팔목보대는 원래 아까 아 제드 상대로요? 아 이 정도면 한 뭐 신발 사고 뭐냐 그 860원짜리 뭐죠 그게? 노란색 예. 블라스 이마드가 회원이야? 블라스인 것 같아. 아 좋아 우리 그거 원한다고. 예 예 예 블라스틱 블라스틱 이마드 마드는 드런드로 박아주시고 니달리는 정말 시야가 생명이에요. 그 서포트가 정말 잘 박아줘요. 잘 들어주고 서포트 누구야? 저요? 아 브링크네. 아 괜찮아요 프로팀이야. 궁금한 게 네. 창 최대걸에서 맞았는데 뒤로 점프뛰면 데미지 더 들어가요? 아 최대걸 아니야 250%에서 이제 끊겨요. 아까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습관이잖아요 거의 그거는. 그죠. 그리고 제가 던지는데가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주로 맨날 맞춰가지고 점프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니달리 미드 하실 거면은 탑이어도 그런 습관 들어주셔야 돼요. 뒤로 점프. 이왕 맞출 거 막 150 정도라도 더 주면 좋으니까. 선생님 자극을 좀 자극을 좀 해볼까? 자극이요? 아씨. 잡으세요. 일단 내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에? 어? 다른 거 뭐 없어요? 리신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티켓을 리신! 아 다 한 얘기밖에 없잖아. 아, 어? 이거 방송인데 이거 제대로 방송인데 어? 방송인데? 어? 어? 아 인벤이 방송만 때린다! 방송님 지금! 아 인벤 방송인데! 아 여기 아 잘 빠졌어. 아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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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오! 아 좋아 헷갈려 오 헷갈려 헷갈려 아 쉣! 아 백화점 죽여야 돼 지금! 나이스! 제드 아직도 없어요. 그렇지! 누군 제발 잡아줘! 아 인벤 잡았어! 아 인벤 빠지는 거 보소! 아 안돼 폐쇄 변환 보소 저거! 아 이거 별로 안 기뻐! 아니 잡았어 이제! 잡았잖아! 아 그러네요. 아, 잡으러 가면 돼 지금. 어 좋아! 아 튀네. 이번 대적과 성립이 덜 돼 있는데? 우리의 적은 누구? 우리의 주적은 누구? 간부죠! 군대 가면 배워요. 아 그러니까. 니가 배우는 거예요! 네. 아직 뭔지 모를 거예요. 네. 아 죄송해요. 나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이전에 몰래 모르는 거예요. 아. 알면 문제 있는 거예요. 알면 굳이 17살 군대한 것도 이거 어떻게 알아? 알면 일단 부모님 뭐 하시는 분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겠다. 이렇게 드디어 나오네요. 아 다음 템. 오토 마루 신발 마가신. 어? 그래도 가지는 게 좋아요. 느끼하더라도. 아 플라스틱 완드 말고. 아 블라스틱 완드 그걸로 데캡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 더 잘 수도 있었는데. 아,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마당이 그 레벨 당 올리는 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막느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효율성이 이게 더 맛이 좋아요. 효율이 더 좋아요. 어차피 AP는 확 올랐으니까. 네. 데드가 여기 있는 거. 아, 아프다. 근데 이제 궁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 오오오. 이제 잘 박혀요. 최근 생활이 아니었는데. 근데. 친구들 몰린다! 우와! 지린다 지려.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 근데 좋았네. 엄마! 금지의 그림자! 아, 엄마! 우와 엄마야! 아 아깝네. 아깝네. 카운터는? 제대로 힘들어. 어떤 부분이 아까웠던 거예요? 에? 게임이 이렇게 된 거. 아 나 방금 뭔가 아깝만한 플레이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아니 그거 죽였잖아 그거. 에?
평캔. 아, 평캔? 저거 보고 중이잖아. 저거 보고 그거도 아쉬우니까. 그걸로 게임 망한 거 다 세트야. 와, 이런 버그가 있다! 나 똑같은 거 같아. 내가 잭스로 장난친구였거든요? 그 이기 때 보여주려고 해서 망했거든. 그래서 민이한테 보냈거든. 그거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줘. 이거 뒤에 이렇게 게임 이렇게 된 거 그거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버그? 네네네. 슈퍼 버그? 이게 니달리 테이크다운이란 무기 있잖아요. 그 네, 쿠거큐. 네, 쿠거큐인데 이게 평타를 강화시킨 거거든요. 상황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니달리가 인간폼을 해서 그 창을 던지잖아요. 평타 공격으로. 네. 근데 이거를 그 니달리 미안 그만 죽여! 빨리 하면은 그만 죽여! 그걸로 그 강화시키려 했어. 그 정리하면은 네. 인간폼에서 원거리 평 때리고 쿠거 변신 큐! 이렇게 잘 쓰는데? 이게 솔직히 미드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차피 그 AD 개수다 보니까 네. 그래도 탈에선 정말 좋아요. 다 쓰죠. 제가 연습하다 포기했거든요 이거. 평타에 추가 탈을 확정으로 넣을 수 있는 도망가야들 창 쿨다운 없을 때 잡는데 좋죠. 아 그치 추가 탈. 거기다 이게 체력 비례 데미지니까 받은 피해 비례 데미지니까 네. 이거 마스터는 근데 거의 사기일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냥 10번에서 7번밖에 못 써요. 이거 좀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좀 해보자. 아 뭐 좀 해보자. 아 그래. 아 너무하네. 뭐야 없어지는데? 그니까 601 궁뎀이 좀 봐봐요. 몇 들어왔죠? 네? 궁? 이야 800이면 지금 50% 들어왔네. 궁뎀이지만 끔찍하네요. 여러분 제드 하세요. 제드가 좋죠. 아, 제드가 안 잡니다. 니달리가 카운트 정말 탑에서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니달리가 그니까 모든 챔피언들이 카운트 그 정도예요. 그니까 좋은 라인업이 없어. 매치업이 하나도 나쁜 건 많은데? 네 나쁜 건 정말 많은데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평타 그나마 좀 평타 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좋진 않죠. 그 미드에서 그나마 평타 치는 거? 좀 편한 애들 카직스? 카직스? 카직스는 그냥 손 어느 정도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요즘에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고르지 근데 안 나와. 아무도 안 고르지 않아요. 안 나와. 근데 바이한테 강하다 그러지 뭐. 근데 요즘 나온 것들 중에서는 없어요? 없네요. 아 제대하세요. 그래도 정말 제대하세요. 좋아요. 재밌고 이만큼 재밌는 캐릭터. 아, 저 재밌어. 나는 재밌어. 아, 재밌는 거. 팀원은 아무도 말이 없어. 이거 마스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도인은 재밌어. 그러니까. 아이고. 시청자도 재밌어 그래도. 아, 그러니까. 어. 아, 방송용 챔피언이. 방송용 챔피언. 아, 그러네. 리븐하고 니달리. 맞아. 리븐도 그렇지. 와!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약하다. 리븐도 버그 있잖아요. 버그. 그 큐가 꽤 많아요. 예. 그거 할 줄 알아요? 그거 이제 뭐냐? 고쳤어요. 저번에. 아, 비슷한 거예요? 아, 저번에 고쳐 가지고 결과 잘 안 돼요. 아, 한 번이면 물린. 이야, 안 들어가네요. 그 잘 안 들어가요. 저 정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술겠죠? 아유, 와, 오, 이야, 같이 없네요, 진짜. 아, 같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아쉽네요. 아, 니달리 그래도 좀 재밌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아, 세계 정부의 힘입니다. 대단하세요. 아, 대단하세요. 시피나인 출동했어. 한국아. 아, 직원에 당했네. 아, 정말. 이렇게 1인칭으로 니달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방송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국분들이, 그니까, 많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봤어요, 왜요? 아, 죄송해요. 아, 아니면 대학판으로 니달리 해도 돼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재판 네. 다 하기엔 좀 그런데. 그거 뭐 두 번째만 흥하면은 다음 거 다른 거면 되니까. 아 그렇지. 네. 방금 썼던 룬특성 좀. 아 룬특성이요? 네. 네. 제가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거의 이거 써요. 니달리 재밌다. 막 쌍관 마크가 뭐지 이게? 아 쌍관은 이게 네, 쌍관. 빨간색이 뭐죠? 표식. 표식. 쌍관 표식에 마크. 네 마크에 그냥 뭐지? 고정 방어 옐로 그리고 성장 주문 블루 그리고 블루? 그냥 고정 AP요. 이게 니달리가 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타 이렇게 그 뭐지 트레이딩 할 때 그럴 때는 좀 그리고 뭐지 니달리가 이제 더 이상 쿠거폼을 변하면은 이제 암호하고 마방이 이제 더 이상 안 주잖아요. 아 너무 됐죠. 예, 근데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는 성장 마저나 성장 AP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힐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힐로 커버한다 네. AP로.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힘든 애들은 이게 다 그냥 아예 마방을 고정 마방을 해주고 이제 아예 그 뭐지 고정 공격력
상대가 제대로 했으니까 그냥 마방 뺀 거고. 네. 어. 그리고 아니면은 아 이거 그때 애니했을 때 이거 했었어요. 아 애니한테 했을 정말 때? 정말 흡약거나 정말 망합니다 이거. 아 흥얼망. 아 근데 이분이 정치력이 좀 있는데? 재밌네 흥얼망 재밌네 이거. 그게 몇 주 지난 거죠? 2주 지난 그게 다시 꺼내는데? 이제 와서 핑계대네. 아니 나도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잘하는지 재밌어요. 아 라인도 질 수도 있어요. 특성 특성이요? 네. 특성은 이거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냥 뭐 25, 21-09 이렇게 아 그냥 니달리가 정말 블루가 중요하다 보니까 꼭 디펜스보다는 이게 낫고요. 뭐 그리고 초반이 힘들고 라인전 뭐 타워를 빨리 밀다 보니까 힐이 그 공격 속도를 지금 버퍼해 주니까 그냥 이거보다는 이게 좋긴 좋아요. 니달리 한방 세비지 싸가지고 그래도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버릴 수가 없다? 네. 그러긴 그냥 버리긴 좀 아깝고요. 그래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 아예 하이브리드를 같이 거면은 네. 구인수하고 광희 피딩 원딜 아니 아 죄송해요. 아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피딩 원딜인데 이름이? 그 이게 뭐 이건 그냥 탑 달리는데 원래 제가 탑 달 때 꼭 그 쌍관을 가거든요. 아. 쌍관이 정말 좋아요. 니달리 갈 때 이거 대전 기록이 남아있나요? AD 경계? 잠시만요. AD가 없네요. 아 있네요. 어 있네요. 이게 뭐지 마법 데미지가 정말 물리 데미지보다 거의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쌍관을 가면 정말 좋아요.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아, 뭐 AP 템을 꼭 올리는 게 아니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탱크 니달리잖아요. AD 니달리. 그래도 마법 데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스킬들은 어차피 거의 다 마뎀으로 들어갈 거야 니달리가. 그래도 평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쌍관이 정말 좋아요. 탱키함을 기반으로 한 스킬 기본 데미지로 데미지를 주는. 네. 그리고 흥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펜타킬 나왔어요, 저. 펜타킬? 네, 안 봤으니까 못 믿고 그거.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세요. 보라 게임이 잘 기억이 안 나. 주작일 수도 있어. 그럼. 주작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아, 이게 그냥 픽싱이라고 하죠. 고친다고. 아, 픽싱.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컬루션. 아까도 딜 교환하는데 트레이딩. 네. 아, 교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런 거 좋아. 오늘 방송 이거 인강 사이트에 팔았는데. 영어 써 그냥. 영어 왕자야. 아, 영어 써. 아. 한번 우리 할게요. 맞춰 갈게요 우리가. 그니까 휴발 돌릴까? 아 1분 끊고 1분 끊고요. 네. 오케이 여러분 네 인사 한번 영어로 한번. 아 뭐 인사까지 2부에 뵙겠다. 2부에 뵙겠다. 2부에 뵙겠다고. 1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쉬었다 다시 뵙겠다고. Alright guys, I'll see you guys in a minute after the commercial break. Thank you guys for watching and I hope you guys enjoy my feeding session. Yeah. But yeah, just continue watching for some more fun mid plays, I guess. 지혜 마무리하는 거 정치하고 있어. 이거 지금 핑계야. 잠시만요. 그러니까.